매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과학 신간을 소개해 드리는 과학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 과학 책방에는 어떤 책이 도착했을까요? 황보혜경 앵커 나와 주시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는 약 196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6천 가지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각자의 말을 사용하는 다양한 세계인이 어떻게 하나로 약속된 시계와 지도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책 아인슈타인의 시계와 푸앵카레의 지도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킨 푸앵카레와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두 과학자는 시간이라는 진리를 편의를 위해 하나의 약속으로 제안하고 시간의 동시성을 표현하기 위해 경도 설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20세기 초 시간의 동기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언어를 맞춰가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철학, 공학, 상업적 배경을 통합적으로 조명해봅니다. 끈이 많은 군화를 신고 다니다 회사에 지각해 핀잔을 들어야 했던 한 남자. 그가 군화의 끈을 개량하다 개발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지퍼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책 시크릿 스페이스는 일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물건의 탄생 비화와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기를 뚫는 도구나 날개 없이 바람을 만드는 선풍기의 비밀 등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평범한 사물의 해부도감을 만나보시죠.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뇌와 의식에 관한 많은 의문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데요. 책 의식의 비밀은 우리 뇌의 신경화학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개별적인 경험을 융합해 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의 경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한 의식 외에도 마취나 최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명성에 대한 수수께끼도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과학책방이었습니다.